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이제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 여섯 차례 수양회를 통해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신령하고 또 영원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한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전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합당하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이번 우리 학예 수양회 중고등 학생들까지 여섯 차례 학예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신 그 모든 결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에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구원받은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수양의 이 결과가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마다 지난 그 차수의 그 수양의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학생들까지 합해서 여섯 차례 수양의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총 등록 인원이 52,916명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학예 수양회보다도 약 2,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은 분들은 4,199명에서 작년보다 약 2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 중에 아마 수양회 기간에 구원받은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구원받고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가 수양회 기간에 침례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합심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양회 때마다 철저히 준비하고 또 협력하고 수고하고 합니다. 그리고 수양회 기간 동안에 그 헌금해 주신 헌금은 이 1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그 수양회 때 특별한 것은 우리 그 사랑관이라는 건물을 새로 지었죠. 아주 큰 건물입니다. 건축비는 한 63억
이상 들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짓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전국에 처음에 우리가 수양회 시작할 때에 수양회 그 건축을 위해서 그 헌금한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그런 특별한 헌금은 하지 않고 우리 수양회 회비 받은 것 중에서 알뜰하게 해서 남은 것 하고 또 수양회 때마다 어머니에서 찬조금이라고 특별 헌금을 해 주신 거였어요. 어머니에서 그것 하고 또 그 매점에서 이제 거기 판매한 것 중에 일부를 또 그 수양관 건축 그 헌금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것 하고 또 수양회 기간에 헌금하시는 거 하고 이렇게 모아서 알뜰하게 모아서 그동안에 건축을 계속해 왔고 이번에도 그런 들 모아서 이번에 큰 건물을 지어서 그 사령관에 있는 그 소강당에까지 합하면은 거기서 숙소 주무실 수 있는 숙소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새로이 마련되어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숙소가 좀 더 나아졌어요. 물론 첫 해에 1차에 11,000명 정도가 오셨고 그 다음부터는 평균 한 8천여 명씩 오셨는데 그 많은 분들에 비하면은 아주 그냥 숙소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아주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숙소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건축해야 될 것은 그 아랫부분의 소망관, 그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하는 그 소망관 건물이 제일 오래된 건물인데 가능하면은 그걸 헐고 이제 거기서 아주 큰 건물을 지어서 강당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강당도 새로 짓고 그 아래에 숙소도 더 많이 만들고 또 우리 목사님들 상담하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텐트 밑에서 이렇게 상담하는데 그 에어컨 장치할 수도 없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상담하니까 또 시끄럽기도 하고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실도 또 좀 우리가 만들어서 상담도 좀 더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수양관 건축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 주실 분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연락을 해 주시고 미리 뭐 약속을 해 주시든지 특별 헌금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특별 헌금을 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수양관에 우리 건축 계속 건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유로이 말씀을 배우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됐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중요한지 모릅니다. 봄, 가을, 중계, 추계, 또 하계 수양회 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동계 수련회 청년들 수양회도 하고 교사 수양회도 하고 또 임원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 1년 내에 그 수양관을 아주 귀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 수양관이 없었더라면은 지금보다도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못하게 달라졌겠죠. 훨씬 우리가 전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아주 활발하게 복음 전하고 또 전도인들이 그게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게 전도인 수련회도 하고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예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양관 건물이 아주 크니까 지금요, 저가 뒤에 학생들이 모이는 비전센터까지 합해서 우리 건물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도 아주 많이 들어요. 자세히 말씀 드리지는 못해도 많은 그 비용이 필요합니다. 수양관을 유지하는데도. 그래서 어떤 분들 그래요. 아, 그 뭐 회비 그 뭐 6만 원씩 또 뭐 4만 원씩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밥 조금씩 주고. 그런데 그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가 그 수양 회비 그렇게 받은 것이요, 그 20년도 넘었습니다. 아세요? 그대로 올리지도 안 하고. 물론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적게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조금씩 아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건축하는 데 사용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한 푼도 다른 사람이 쓰는 사람은 없고, 우리 그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일하는 분들, 뭐 주차 관리하느라고 땀 흘리고 또 청소하고 그 주방에서 뜨거운 솥 앞에서 밥하고 국 끓이고 또 그 설거지하고 안내하고 또 의무실에서는 또 불편하신 분들을 돌봐주시고 열심히 상담하시는 전도인들, 또 교회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물론 목사님들도 다 회비 내고, 저도 회비 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회비 안 내는지도 모르겠다. 제가 한 번도 회비 안 내본 일이 없어요. 다 회비 다 내고 그렇게 함께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시고, 또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뜻이 있는 분들은 좀, 외국에 보면은요, 뭐 세금 낼 거 이렇게 교회 헌납하면은 뭐 세금이 없는 그런 수도 있으니까, 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제가 그 미국에 그 어디고 우리 그 침례교에서 만든 큰 수양관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거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 에시비라는 그 곳인데요, 그 도네이션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자기 재산을 헌금해요. 해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수양관을 엄청나게 만들었더라고요. 뭐 콘도식으로 또 호텔식으로 또 아주 그 숙소도 잘 만들어놓고 강당도 큰 강당 만들 식당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놓고, 그게 전부 그 기독교인들의 그 도네이션 헌금 한 거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뭐 그게 조금 따라갑니다만은 아직 그 큰 수양관에 비하면은 우리는 아주 부족하다고 느끼지는데, 어쨌든 그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고 또 노인들은 거기 와서 아무 보상을 받지 않고 그 자원봉사, 수양관에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거기서 여러 차례 수양회를 했는데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좀 도네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돌아가신 후에도 도네이션 해도 또 더 고맙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 재물이 복음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크기에 사용된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다 거머쥐고요, 자기에게 해되도록 그거 지킨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가 가진 재물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중히 쓰여진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공력이 드러나서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또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강조가 아니라 그냥 제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조금 있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살 것을 이 땅에서도 같이 그 실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렇죠? 같이 생활해야 됩니다. 같이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같습니다. 내 혼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태어나는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이제 훈련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일평생의 삶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제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자마자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제 완전하지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배워 가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까지 구원과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받은 때부터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엄마 젖을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가 있고 그 충만한 것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점점 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히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도 물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해야 될 것은 계속 성경을 배운 거예요.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젖도 먹지 않고 또 밥도 먹지 않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영양실조 걸리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처럼 이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건데 이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삼아라. 이는 너희로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하려매라. 신령하고 순전한 그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넉넉히 빨아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어디냐?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그 무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냐? 구원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가족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같은 생명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형제끼리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얻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깨끗함 받은 사람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한 하나님의 아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훨씬 길어요. 그 혈육은요 길어봐야 몇십 년 안에 끝나요. 그렇잖아요. 또 육신적으로 태어났어도 뭐 이 세상에 보세요. 뭐 그 대기업인들 보면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도 이권 문제 때문에 싸우고 원수가 되고 막 그런 걸 보면은요, 이 혈육이라는 건 참 불완전한 것이에요. 또 아무리 뭐 가까이 하려고 해도 몇십 년 안에 끝나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혈육은. 그러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은 땅에서부터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은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땅에서도 같이 살다가 천국 가서도 같이 살아야지. 땅에서는 같이 살지 못하다가 천국 가서는 같이 산다는 것도 모순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는 자기 가족이 있고 직장이 다르고 생활이 모두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함께 모여서 한 집안 식구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회만 있으면 모여서 육신도 모이고 마음도 모으고 힘도 모으고 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에베소서 5장 29절에 사람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몸을요 보호하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태어나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동생, 그 친척들 있고 있잖아요. 가족들. 그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게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구원받으면은 내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과 양육함을 받아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 이하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경건치 않은 것과 모든 죄를 벗어나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요. 교회 그러면 십자가가 위에 달린 벽돌 집 이제 연상하잖아요. 지나가다가 야 교회 잘 지었다. 교회 크다. 그게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는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서기 300년까지 교회당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골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마와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성도들이 모였거든요. 예? 예루살렘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어요. 예? 꽤 큰 집은 사람들 많이 모여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집에서 모였고 어떤 데는 굴 속에서 카타콤 굴 속에서도 모이고 저 산 속에서도 모이고 숨어서 모이고 핍박받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왜 옆 밑에 들어오는데 서울중앙교회라고 간판 붙여놨냐. 그 교회 건물이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모이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 대문에다가 그 문패를 잘 안 붙이는데 옛날에 보면은 대문마다 그 집 그 가장의 문패가 딱 붙어 있죠. 김아무개, 뭐 이영아무개, 박아무개. 그 집이 뭐 김아무개란 말이 아니라 그 김아무개가 사는 집. 여기 무슨 교회라고 붙인 것은 교회가 모이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모이는 곳. 예? 건물이 교회라는 말이 아니고 물론 또 아무리 사람이 모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연합된 공동체. 예. 그래서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란 말은 구별된 무리예요. 거듭나서 이 세상에 구별된 무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읽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 무슨 교회당이 있었는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때 교회당 따로 하나도 없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요. 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거룩해졌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을 가리키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응? 예.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잖아요. 물이 도자. 예? 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 고린도 교회 그래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응? 예. 그래 성경에 뭐 갈라디아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그게 건물 하나도 없었어요. 특별한 건물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예. 그래서 여기 8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그러는 것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가르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응?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떤 사람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리라고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 것 보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조금 건강하게 사시면요 연세 높으신 분들도 아마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아주 중요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다 주님 앞에 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명은 예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 그것도 문제예요. 똑같이 졸업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상도 받고 막 우등상, 개근상, 모범상, 예?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저도 상 좀 받았어요. 예? 공부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도 못 받고요 큰 낙지만 면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야 천국 뒷자리도 가면 됐지 뭐 상 같은 건 안 바란다. 그 사람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지 몰라. 항상 그냥 낙지만 면했으면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꼴찌 하려고 다른 박질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1등 하기 위해서 1등은 못해도 1등 3등이라도 해야지. 그렇죠? 예? 예. 너희도 상 얻도록 너희가 다른 박질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자, 구원은 똑같이 받았네. 상은 각 사람이 달라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예. 그래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응? 구원받으면 뭐 적당적당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도록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 영광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낳아주신 분도 부모님이고 건강하게 키우는 분도 부모님이고 그 아이를 잘 교육해서 남 못지않게 정말 그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버지 못지않게 훌륭하게 왜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께 욕이 돌아가잖아요. 자녀가 잘하면 부모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죠.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께 기쁨이 영광이 되고 잘못되면 부모님에게 수치가 되고 욕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그래요. 예, 건강하게 남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키우려고 학교도 보내고 정말 그 고생하면서요 자녀만은 잘 키우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 자녀가 다 훌륭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예? 아이고 학교 보내놨더니 깨구리 잡으러 가고 수님하러나 따르고 쫓아다니고 뭐 오락실에나 댕기고 서울에 유학 보내놨더니 나쁜 친구다 놀러댕기고 미국에 유학 보냈더니 노름이나 하나 댕기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부모의 뜻대로 부모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부모가 잘 도와줘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간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 영광 앞에 선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래요. 예? 그런데 어떤 애는요, 집이 다 좋은데 집을 훌쩍 떠나. 집에서 부모님 그 보살핌과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이 지겨웠다고,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훌쩍 떠나서 아주 나쁜 친구다라고 울려서 시큼하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지금 부자인데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다고 시큼하게. 아니면 노숙자가 돼가지고 깡패다라고 울려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천사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럽지 않게, 예? 천사들 위에 다 지켜보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우리를 지키는 천사 하나님 아버지, 저게 하나님의 자녀 암흑에 있잖아요. 내가 지키는 저 암흑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 수호 천사가 있거든요. 잘못하네요. 예, 아무거나 막 먹고 막 아무데나 잘못된 데 가고 막 아무거나 행동하고 막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런 자식을 둔 하나님 아버지도 속상하시겠네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 하나님께 그 천사가 보고할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근데 잘하는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저게 암흑에 있잖아요. 정말 멋있네요. 훌륭하네요. 정말 자랑스럽네요. 저런 아들을 두신 하나님은 참 기쁘시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욥기에 보면은, 예, 마귀가 이 제리 댕기다가 왔어요.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욥을 칭찬했죠. 야, 저 욥 봐라.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욥같이 의롭고, 예, 경건하고 나를 잘 섬기는 사람 봤느냐. 예? 그 마귀 앞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고, 예? 그래 욥에게 크게 고난을 줘도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예?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마귀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보시고 잘하면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칭찬하시고 잘못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실 거예요. 끝까지 경고케 하시기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럼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경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이 있어요.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너희를 불러라는 말은, 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바벨탑을 쌓던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예,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구별하시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 불러낸 거예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직케 하시는 하나님의 믿으시다.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뭔지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예, 우리를 구원해서,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해요. 교제. 예? 사람이 태어나면은, 예, 가족과 더불어 교제가 있잖아요.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뭐, 고모, 뭐, 이모, 삼촌, 뭐, 이렇게 친척과 가족들 그 교제 있잖아요. 교제. 사귐. 예. 학교에 가면은 학우들과의 사귐. 예.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사귐. 정치가들은 정치가들끼리의
펠로우십이 있어요. 예, 교제. 예. 동물들도 보면은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뭐, 예, 사자는 사자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같은 종끼리의 교제가 있습니다. 물고기도 큰 건 큰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 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 다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교제합니다. 그게 특별한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적인 그 부자끼리는 부자끼리, 사업가는 사업가끼리, 정치가는 정치가끼리, 깡패는 깡패끼리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 관계없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도 갖고 사는 목적도 갖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고랄같이 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예?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게 교제입니다.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이 문제를 아셔야 돼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도도 해야 될 텐데 혼자서 4년 동안 기진맥진해서 죽을 고생하고 쫓아다녔어요. 4년 후에 교제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알아갔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라 그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나무에 붙은 가지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면 열매를 맺히고 그렇죠.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몸이라고 비유했어요. 같은 뜻입니다. 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 나는 손가락도 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도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눈도 되고 입 역할도 하고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어떤 장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몸이 하나인데 그랬죠.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합해서 연합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도 그러하니라고 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다 합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도 그리스도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뭐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고 합해서 그리스도. 좀 이상하죠? 예.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 헬라인은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멀리 떠나 있었어요.
택한 백성과 이방인, 또 종하고 자유자는 신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인간의 그 신분을 막론하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서 기도하다가 화끈하면 그때 성령 받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이 참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3,000명, 3,120명 그 함께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제 성령이 새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임하신 성령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아세요? 구원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 몸이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몸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모여서 뭐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해봐야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그거는 인위적인 모조품 교회예요. 모조품. 모조품 있죠. 짝퉁. 그거는 가짜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짝퉁 기독교인. 그 다음에 아무리 모여도 짝퉁 교회. 모조품 교회.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이룬 그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의 계속적인 공급을 받아요. 이제 생명 있는 사람은 계속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한 성령 구원을 받아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 공급받는 것을 성령을 마신다. 한 성령을 마신다. 그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계속.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합해서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뭐 어떤 사람은 눈 역할, 입 역할, 뭐 손 역할, 발 역할. 어떤 사람 당신 직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발가락입니다. 부인 보고 당신은 뭐예요? 그러나 나는 그 발가락에 붙은 발톱입니다. 야, 발가락이 됐든 발톱이 됐든 발 중에도 새끼 발가락도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나는 주님의 몸의 지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믿어야 돼요. 그것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 내 개인이 아니에요. 그 무리 안에 예수님 몸 안에 지체로서 있어요. 25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몸 가운데 분쟁이 없지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워요? 안 싸우죠. 약혼자가요 약혼 반지를 다 여기다 왼쪽 여기다 딱 꼽았어요. 여기 옆에 손가락이 야 왜 해피를 그거 꼽냐, 요 꼽으면 안 되냐, 가운데 새끼 손가락을 여긴 왜 안 꼽냐, 오른손은 여기 왜 안 꼽냐, 시기하고 싸웁니까? 아니죠. 여기 꼽으면은 이 오른손에 가서 만져줘요. 약혼자가 좋았다. 온몸이 기뻐해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영광을 받고 기뻐하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
망치려다가 손가락 탁 깼네. 피가 나네. 그러면 오른손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때리는데 해필 왜 거기 집어넣냐? 잘 됐다. 꼴 좋다. 그럽니까? 오른손이? 아니죠. 막 손가락 하나 깨지면 온몸이 막 야단이야. 막 빨리 가서 막 병원에 가든지 막 가서 막 소독하고 싸매고 이걸. 우리 형제 자매가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도 기뻐합니다. 어떤 형제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줘요. 네. 근데 슬픈 일을 당할 때 슬퍼하는 것은 쉬운데요, 좋은 일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다. 아니, 사돈 논사면 오직 좋아요, 그죠? 농사하면은 그게 뭐 나중에 떡해가지고 떡이라도 몇 조각이라도 갖다 줄 줄 알아요? 같이 좋아해야 될 텐데 왜 배가 아파요? 시기예요. 남이 잘 되면 괜히 심통이 나가요. 시기야. 그 아주 못된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것이 다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한 몸이니까. 예.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미워해요? 예. 그래서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본다. 예. 가족끼리는 서로 돌아보잖아요. 응?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몸이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 서로 돌아봐야 돼요. 응?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데 좀 시원치 않은 사람은 너 구원 아니다 그러지 말고요. 구원받았다는데 자꾸 아니라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 가만히 놔둬요. 계속 말씀만 들으면은 깨닫게 될 테니까 괜히, 아, 아무게 잠에 보니까 구원 아닌 것 같아. 아, 구역 모임에 가면요, 간증하라고 자꾸 그래요. 간증. 지금 안 할게, 나중에. 아, 지금 해요. 저 간증하다고 하도 하라 그래서 간증을 하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빼먹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얘기를 했거든요. 간증이 뭔지 모르니까 간증을 했는데 숭숭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눈치, 간증 안 하려니까 괜히 시켜가지고 뭐 괜히. 그 다음부터는 교제 안 나와. 부끄러워서 안 나와. 예. 자기 구원 인정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조금 간증이 잘못해서. 어떤 사람은요, 간증은 막 멋들어지겠는데 나중에 보니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간증은 좀 시원찮은데 나중에 보면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그치? 예, 그래서 좀 이상해도 교제 안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확실히 깨닫게 되고, 구원받았다 그래도 교제에서 떠나면은 아니에요. 예. 예. 신앙적으로도 붙잡아주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울 때는 또 붙잡아줘야 돼요. 육신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신앙생활 못하니까, 예. 육신적으로도 도와주고, 영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서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같이 갑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같이 서로 붙잡고, 예. 어른은 아이를 붙잡아주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서로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같이. 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본다는 거예요, 서로. 자, 에베소서 3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난번에도 이 말씀 읽었는데 계속 읽고 계속 배우고 계속 그 뜻을 생각해야 돼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밖에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깨달았어요. 내 죄를 사해준 것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았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얼만큼 사랑하는지는 몰라.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요. 우리가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밖에 모릅니다. 예. 뉴턴 선생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껍질 하나 주신 것 같다. 내 앞에 망망한 바다가 있듯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참 솔직하잖아요. 예. 그러나 조개껍질 하나 주신 정도로 조금밖에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안다.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사랑의 넓이. 예, 바다보다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예? 끝도 없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그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로 점점 충만해져죠. 점점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전에는 죄로 충만해졌어요. 세상 것으로 충만해졌어요.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으로서 우리 안에 꽉 채워졌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예?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펄펄 뛰고 막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진 그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절을 또 잠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여기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합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착한 일이 시작했어요. 응? 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지체고 이 몸 안에는 머리에 이 뇌신경에서 중수신경까지 말초신경까지 머리의 뜻이 탁 전달돼요. 이 몸속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주먹으로 때리면 이게 깨집니다. 한번 깨볼까? 하지 마자. 주먹에 힘이 있습니까? 몸에 힘이 있습니까? 예? 주먹에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먹에 힘이 있으면 요 잘라놔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딱 자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개인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막 설교를 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옵시다. 예. 지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라 합니다. 그 능력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으면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때그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제가 이번에도 수양했대요. 그 새로 지은 사랑관 6층에서 제가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밑에 막 1차에 10,000명쯤 되는 사람이 모이니까 막 얼마나 많은지 막 바글바글바글 밑에 막 개 밑에 트럼 바글바글바글 대단하더라고요. 야, 누가 그렇게 하겠냐. 성경에 보면은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으되, 예? 겨울 양식을 여름에 모은다 그랬죠. 양식을.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살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크으, 누가 쉽게 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 느꼈어요.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고 뭐 주차 관리하는 사람은 막 한 사람도 안 다치도록 무슨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예 통제도 하고 안내도 하고 예 또 음식 만드는 사람 그 배식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예 뭐 온갖 구진 일 하는 사람 침례식 할 때 보면은요 막 얼마나 부지런하게 전부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야, 대단하다 싶더라고. 어? 네.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가 뭘 구하고 무엇을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처럼 돈 많이 버리고서 한바탕 잘 먹고 잘 사는 거 명예와 권세를 원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같은 거요. 우리는 별 매력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하다는 걸 잘 압니다. 응? 우리는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주님 앞에 갈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건가 이 땅에서 그걸 훈련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영원히 달라질 거예요. 예?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영광을 위해서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영광이 될까? 우리가 항상 구하고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네. 우리가 불과 예,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초라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도인도 얼마 안 되고 교회도 많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지 않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예? 전 세계 지금 예, 59 나라 약 380여 개 교회, 해외 교회 활발하게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만 해도 예? 아주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예. 벅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예. 전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너무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신실하고 충성된 추수꾼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추수꾼들이 아직 모자라니까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길 또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지역에 계속 전도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까지
바쳐 목숨 바치는데 뭘 못 바치겠어요? 예. 죽기 아니면 까무르치, 까무르치지 않으면 죽기. 뭐 죽을 걸 각오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예. 죽는 게 겁납니까? 네. 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우리 무리 거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여기 복음이 잘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잘 전해지고 좋네요. 그래도 나는 따로 할래요. 따로.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거기에 붙어야 돼요. 그게 함께 거기가 내 있을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거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예. 따로 하면 안 된다고. 예. 홈노와 비누하스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 외에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예. 성령이 역사하신 거기에 참여해야 되지.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로보암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여로보암이 예? 예. 자기 백성들이 예. 여로보암에게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봐 그 갈 것 없다. 여기도 하나님 섬기는 곳이 있다. 단과 예? 베델에다가 예, 단을 예, 따로 지어놓고는요, 예, 레위 지파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복음을 활발히 전해지고, 복음, 하나님 말씀이 더 잘 가르치고 하는 것이 있으면 가세요, 그리로. 여기 뭐 억지로 붙어 있을 거 없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니까 가요. 가고 나한테도 얘기해요. 나도 가야 되니까. 나도 가야지. 그렇죠? 왜 안 가느냐? 우리보다도 더 복음을 활발하게, 확실하게 전해지는 곳이 없어요. 안 보여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아, 그러면 여기만 군이 없고, 여기만 복음이 전해지냐? 아니에요.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 네. 그리고 있긴 있는데 너무 약해. 또 내용이 우리처럼 전해지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있습니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게 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장.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3절 같이 읽읍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바울사도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로마 옥중에 같이 있을 때요. 옥중에 갇히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냈잖아요. 주 안에서 갇힌 옥중에 갇혀 있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신 것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어요.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예,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러고 자기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구원하신 그게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 어떻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자, 이거 먼저 구원받고 나면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죠.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예수님은 머리고 머리가 하나니까 몸이 하나예요. 예?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평안에 매는 줄은 사랑입니다. 예.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 했냐면 마귀가 이걸 깨뜨리려고 해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예. 내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느니라.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 이걸 분해시켜버리면은 신앙생활도 망치고 하나님의 역사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 아무리 고급 성령차라도요, 예, 부속을 다 분해시키면은 꼼짝 못해요. 그죠? 어디다 쓸 겁니까? 약 3만 개 내지 4만 개의 부속이 조리돼서 하나의 성령차가, 자동차가 예,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부속을 다 분해시키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데도 쓸 데도 없어요, 그거. 고철로 팔아야 될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 있으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면은요, 우리 신앙생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도는 뭐 어느 목사가 똑똑해서 열심히 있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하는 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귀는요,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든지 이걸 나눠보려고. 예. 어떻게? 이상을 가르쳐요. 이상한 거.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 말고 엉뚱한 걸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이 다르면은 마음이 나눠집니다. 또 사사로운 거 가지고 이간을 시켜. 예. 서로 뭐 예.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예? 여러분, 남의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예. 자기 눈에 덜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네 눈에 덜보를 빼어라. 덜보가 있는데 왜 눈에,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느냐. 아니, 대들보처럼 큰 이 죄가 박혀있는데 어떻게 남의 티를 볼까요? 눈도 밝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덜보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본대요. 그럼 덜보는 안 보이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 사람 잘못하는 거 있지만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약점도 있지만은 장점도 많아요. 예. 약점보다 장점이 더 클 수 있어요. 지금은 잘못해도 앞으로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고 해야지 피난하고 끌어내리고 쫓아내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다 우리를 붙잡고 갑니다. 예. 약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다 붙잡고 우리를 주님이 다 포용해가지고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상한 갈 때도 끊지 않고 꺼지가는 등불도 꺼지 않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가야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똘똘 뭉쳐? 그게 교회입니까? 가정에도요, 치매가 걸린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호래 같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예? 똥싸게 예? 막내도 있고 말씀 꾸러기도 있고, 예? 다 그래도 서로 사랑으로 보담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잖아요. 예.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구원받았지만은 좀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말썽 부리는 사람도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붙잡고 가야 돼요. 예.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만 똘똘 뭉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은 밀어내고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켜야 되냐? 마귀가 그걸 깨려고 하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해야 돼. 겸손. 자기를 낮춰야 돼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교만하고 성경 좀 많이 안다고 교만하고 예? 똑똑하다고 교만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한다고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끼리는 싸움이 일어나. 교만한 사람끼리 모이면은요 시끄러워. 그렇게 잘난 체하고 자기 주장 세우고 남 무시하고 판단하고 시끌벅적하죠. 시끌벅적한 거기에는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교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일을 많이 할수록 말을 적게 하고 희생을 많이 할수록 낮아져야 돼요. 일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거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렇지? 예. 그래서 모든 겸손 우리가 하나 되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 거예요. 묵묵히 참고 자기 할 일 하는 게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을 우리말로 그 저 쉽게 예, 사전에 보면은 친절을 베푼다. 예? 아주 다정하게 대한다. 예? 모든 사람에게 친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보다도 온유라는 뜻은 묵묵히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털을 깎다가 상처가 나서 피가 주르륵 나도 양은 가만히 있어요. 칼로 목을 탁 자르고 피가 펑펑 나도 가만히 있어요. 묵묵히 순종하는 불평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휴 사람들이 모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게 뭐냐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려고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장애의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며칠 모아놓고 다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 된 양을 지킬 수 없어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예. 왜 참아야 됩니까?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제는 나 더 이상 못 참아.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한바탕 할 거예요 그래? 끝까지 참아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 주여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형제가 잘못하면 예?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라. 예. 무한정 용서해 주라 말이에요. 영원정 끝까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처음부터 아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을 팔라고 이 돈을 좋아하는 유다에게 돈보따리 맡겨놓고 처음부터 아시면서 끝까지 참았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안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아시면서도 참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고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반했고 배반할 거 알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용납해.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가 약점이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고 영접하잖아요. 엄마는 사랑이 얼마나 넓어요. 마음이 말씀 그렇게 자식도 안아주고 예 이쁜 자식도 안아주고 하나도 예
열 숟가락 깨물어서 하나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부 다 용납을, 그 얼마나 그 사랑이 커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넓고 크지요. 우리도 마음을 좀 넓혀. 예.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예, 용납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명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성령이 하나 된 걸 힘쓰려면, 지키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가르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 하나가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이 한 분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기갈기 나누죠. 교파가 왜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 장로교만 해도 막 수십 종류일 거예요. 예. 감리교도 여러 가지, 침례교도 여러 가지, 성길교도 그렇고, 뭐, 교파가 막 수백 종류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같은 교파끼리도 싸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 예. 아는 게 다르면 믿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달라요. 갇힐 수 없어요. 예.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한 성령의 가르침 받으면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가르쳐요. 주님의 몸이 점점 온전한 주님의 몸이 이루어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니, 예수님이 완전히 장성한 분이고 충만한 분이잖아요. 이 교회가 예수님처럼 점점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딱, 예수님이 사진이 있다 갑시다. 예수님 어떤 사람, 그림 그린 사람이 사진을 놓고 그대로 그림 그린다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가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모습, 충만한 모습이 교회가 점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님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점점 이루어져 가야 돼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자라가잖아요. 신앙이 점점 자라야 돼요. 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시작됐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이 막 주여 막 황소 같은 믿음 주십시오, 산더미 같은 태생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자라요. 씨는, 겨자씨는 작은, 가장 작은 것이다.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일 만큼.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에 제일 작은 씨요. 근데 이렇게 작은 씨는 대개 1년 초입니다. 1년 초. 그 담배 씨 하나에, 담배 씨도 아주 작아요. 그 1년 초잖아요. 근데 이 겨자 씨는 작지만은 1년 초가 아닙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크냐면, 큰 나무는 안 되지만은 대추나무 정도는 돼요. 새들이 깃들일 만큼. 응?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욱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하여 점점 자라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라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놀이터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가 쭈쭈봐 줄게 그래도 따라가죠. 그죠?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 졸졸졸 따라갑니다. 납치하는 줄도 모르고. 조금 크면은 저 아저씨 이상하다. 안 가. 난 안 가. 저 아저씨 이 사람 납치범인지 몰라. 안 가. 조금 큰 애들은 이제 안 갑니다. 우리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뭐 자기를 친절하게 해주고 뭐 얘기해주면 기가 솔긋해가지고 따라가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자라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계술, 계술이란 속임수예요. 속임과 간사한 유혹. 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알아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사기꾼이 얼마나 사람을 잘 꼬시는지 알아요? 친절하게 돈 여기에 좀 투자하면 막 엄청이 막 몇 배로 막 뻥튀기 해준다고. 그래서 처음에 돈 빌려주면 막 뭐 엄청난 몇 배 이자를 막 주죠.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몽땅거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예. 사기꾼이 말이죠. 막, 예, 말을 함부로 합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막 자기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마귀가요, 얼마나 친절하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 간사한.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많은 거짓된 교훈의 풍조에 풍조라고 하는 것은 바람풍자 이 파도가 치는 바람이 부는 대로 어? 파도가 치는 대로 그 밀려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예.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그게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딱 예?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요 우뚝 서선 바위가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딱 버티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딱 서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사도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기업을 얻게 하시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라. 말씀에 굳게 서면은 흔들리지 않아.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그 어떤 유혹과 간사한 유혹과 그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아요. 그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예. 자,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계속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그 기본적인 이 신앙 이걸 또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원받으시고 오늘 주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같이 갑시다.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같이 말씀 안에서 같이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삽시다. 예? 아, 박수도 하네요. 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했습니다. 박수. 아, 그래서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도록. 이제부터 재밌는 일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이 생각하면 지금도 막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리고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지켜주고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고 함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